제가 그랬잖아요. 우린 인연이라고. 그래서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이 자리에 저 웬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져서 참 좋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온기가 가득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대로네요. 2년을 넘게 돌고 돌아 이곳에 왔지만 이제부터는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 곁에 딱 붙어서 매일 저녁을 함께 할게요. 하루의 힐링이 될 이 시간,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장범준 씨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어우, 처음이라 떨리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영스 스페셜 DJ로 함께한 게 아니 2018년 11월,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아, 제가 떨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떨긴 떠는데 이 자리 앉기 직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떨지 몰랐어요. 말을 이렇게 지금 이거 오프닝 후 멘트도 2021년 바로 읽었어야 되는데 아까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듬을 줄 몰랐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 첫 번째 거 읽었을 때 제가 온몸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어우, 이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어야 하는 건가 약간 네, 너무 좋고 이 지금 첫 방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얘기하러 계셔가지고 저한테 매일 물어봤어요. 첫방이 언제더라? 매일 말씀드려도 매일 까먹으셔서 첫방이 언제더라?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어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고 멤버들 그리고 주위 모든 분들이 다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잘해야 될 텐데 잘할 거예요. 난 잘할 거야. 네. 영스 정식 DJ로 함께하는 첫날인데다가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면 영스 든다고 꼭꼭 외쳐주시고요. 알겠죠? 이번 한 주 선물도 팍팍 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물론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주세요. 그럼 첫날 저를 환영해주는 영스 가족들의 문자 좀 볼까요? 네. 너튜브 댓글로 콜라중도님께서 완 DJ 딕션 최고. 아, 그쵸. 제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제가 딕션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영어 발음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 한국말 딕션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더 좋아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안 더듬고. 노가리님께서 웬디 오늘 비주얼 뭐야? 너무 예뻐. 제가 오늘 첫방 한다고 샵 가서 신경 써서 부탁한다고 했어요. 제 친구가 해줬는데 메이크업을 오늘 동갑내기 친구 아렴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쁘게 신경 써서 했습니다. 헤어는 순이쌤. 한지윤 씨께서 언니 왜 이제 왔어요? 오늘 하루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울면서 기다렸어요. 아, 저 자리에서 이제 쭉 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영수랑 완디 평생 함께해요. 아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아유, 평생 함께합시다. 오늘부터 1일. 노은영님께서 웬디씨 기다리면 홈페이지도 구경 갔다 왔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블링블링 맛있는 캔디를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의 주황색이 참 좋아요. 코너 참여도 많이 할게요. 아, 저도 봤어요. 저도 보고 이거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첫방하기 전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이거 너무 가로로 길게 돼서 근데 너무 상콤하고 귀엽게 꾸며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웬디 영스트리트 로고가 있는데 너무 귀엽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너무 기분도 좋고 지금 첫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DJ 닉네임에 대한 문자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영스 스페셜 DJ 기간 동안 제 본명이 손승완이라서 완디라는 애칭을 얻었었거든요. 영스에서 정한 거니까 그냥 완디로 쭉 가겠습니다. 저는 완디가 찰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죠? 네. 앞으로 완디로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나 시청곡도 기다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잠시 후 8시 30분 2부에는 제작진이 저에게도 안 알려준 새 코너, 안 알려줌과 함께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상큼 발랄함의 교과서죠. 웬디는 오늘도 1초마다 예쁘고 에너지 넘치고 해피니스 행복할 예정입니다. Today is Wendy. 이스 웬디. 이 코너는요,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영스 가족들의 자기소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어디 사는 누구고 어디서 영스를 듣고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영스트리 새로운 DJ가 된 저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DJ가 되어달라 부탁의 한마디 또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뭐든 뻗든지 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보내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스트리트 DJ 1일차 너무너무 행복하고 설렌 웬디고요. 28살이고요. 하지만 정말 풋풋한 28살입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떡도 좋아하고요. 달달한 디저트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요. 바람을 느끼면서 걷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이브도 좋아하고 야경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아합니다. 네. 그럼 사연 기다리면서 사연 기다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왔어요. 정민진님께서 차박 맞아요? 거짓말이죠? 이 시간에 딱 맞는 목소리 너무 잘하잖아요, 완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김은중님께서 완디 잘하고 있으니까 떨지 마. 이게 떨림 플러스 설렘이 같이 이게 와가지고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부탁 다 남겨주시고요. 그럼 사연 기다리면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웬디의 Why Can't You Love M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웬디의 Why Can't You Love Me 듣고 왔고요. 웬디 영스트리트 지금 자기소개 사연들이 와우 진짜 많은데요. 좀 볼까요? 네, 4463님 완디 아까 자기소개 틀린 부분이 있어요. 28살 아니고 28개월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마음만큼 28개월입니다. 네. 네. 8399님, 경기도 과주에 사는 헤어 디자이너 자림입니다. 퇴근길에 영스트리트 하트. 완디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자림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퇴근길 제가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임소영님, 와우, 자격증 실기시험 준비하면서 들어요. 첫방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실기시험 준비하면서 힘드실 텐데, 임소영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네. 네, 길현영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언니 팬사인회 구경 간다고 야자 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 직장이 되었어요. 완디 평생 저희랑 해줘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야자 튀셨군요. 이거는 잘못됐어. 튀시면 안 되죠. 하지만 벌써 25 직장이 됐다니, 아우 멋지네요. 멋집니다. 저랑 평생 함께 해주세요. 네, 장세현님, 저는 서울에 사는 완디와 친구 나인 94년생입니다. 오, 친구스. 네, 부랴부랴 저녁 먹고 보러 왔어요. 완디 저녁 뭐 먹었어요? 아니면 뭐 먹을 예정인가요? 저는 지금 일단 계란을 먹었고요. 일단 끝나고 나서 좀 더 먹을 예정입니다. 어, 네. 뭐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좀 추천해주세요. 네, 윤희니님, 완디, 저는 직장인이고요. 야근이 많아 야근하면서 라디오 잘 듣는데요. 완디의 텐션한 목소리에 힘이 불끈나네요. 아, 잠시만. 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근이란 그 단어에, 아,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야근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세요. 제가 더 텐션업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백민지님, 저랑 왜 이렇게 비슷해요? 떡, 매운 거, 걷는 거, 야근까지 취향이 너무 똑같아요. 절친된 느낌. 어, 절친하면 되지. 이건 운명이죠. 운명, destiny, you know? 네. 오늘부터 나랑 1일. 네. 되게 비슷하시네요, 저랑. 저 진짜 이거 다 좋아하거든요. 네. 이양재님, 충남 태안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양재입니다. 근무 중 차 안에서 라디오로 듣고 있는데, 완디 너무 목소리도 좋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어우,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격식 차려야 될 것 같아. 네. 근무 중에서 제가 제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번에도 제가 와가지고 되게 화이팅! 화이팅에 빠져가지고 화이팅 립에 빠져서 계속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약간 그럴 것 같네요. 네, 강서진님께서, 저는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18살 학생이에요. 언니 오늘 첫 방송이라고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6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목소리 듣고 저 녹아버릴 뻔했잖아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해요. 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더 좋은 목소리로 나긋나긋, 또 때로는 힘있게, 또 이런 이렇게 에너지 있게 여러분들께 좋은 완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네, 홍수미님께서, 기말고사 열심히 망치고 2학기를 노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만큼 공부 대신 완디죠. 아유, 그래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저랑 신나게 즐겨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임혜진님, 아르바이트 마치자마자 집에 와서 밥 먹고 완디 보려고 라디오 어플 켰어요. 항상 이 시간에 일이 끝나는데 완디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가장 지치는 시간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아, 이것도 운명이네.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저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끝나는 시간 제가 딱 맞춰서 찾아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네. 원원님께서, 침대에서 완디 라디오 소문을 듣고 태어나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듣고 보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언니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언니 침대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완디가 되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힘들 땐 이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행복할 땐 같이 옆에서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완디가 되도록 할게요. 고3이라고 하니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힘내시라고 선물 쏩니다. 네, 다음 이채민님. 언니, 코로나 때문에 강제 사이버 대학생 된 20살입니다. 방학이 너무나 무료해질 무렵인데 완디 덕분에 행복한 하루 보냅니다. 20살입니다. 방학 때 뭐 하면 좋을까요? 요새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방학 때 저는 그냥 집에 있을 때 이런 브이로그를 보거나 아니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보고, 아니면 이제까지 못 쉬셨다면 뭔가 쉬시면서 뭔가 음악을 듣고 힐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천합니다. 7697님, 완디, 10시 타임 배성재의 텐 청취자입니다. 완디 라디오 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영수도 꼭 챙겨 들을 거예요. 첫방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끝나고 가면서 10시 타임 배성재의 텐 꼭 챙겨 들을 거예요.
첫방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신금덕님, 목포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오늘 저녁 아이들과 함께 옥상에서 텐트 치고 글램핑하며 오! 영수 듣고 있답니다. 저희 집 옥상이 별 구경하기에 딱 좋은 명소거든요. 별 보며 아이들과 좋은 추억 남기고 싶네요. 뭔가 들으면서도 제가 힐링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옥상에서 텐트 치고 글램핑, 저도 같이 함께 하고 싶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좋은 추억도 만들고. 네. 웬디 영스트리트 첫날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2부 안 알려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상우 씨가 첫방인데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매일 저녁 함께할 완디의 영스트리트 기대가 돼요.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신청해요. 그럼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 웬디, 1994년 2월 21일생, 혈형은 O형, 활기차고 열정적인 편, MBTI는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 하지만 더 이상은 안 알려줌!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영스트리트 DJ가 된 지 첫날, 첫 코너부터 제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안 알려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알려주겠다는 뜻인데, 그나그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들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 알려줌 첫 시간.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인 만큼 여러분과 그리고 영스와 더 친해지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안 알려줌 전화 연결. 저도 아직 누구와 진짜 연결할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진짜입니다. 저와 전화통화하고 싶다고 제작진에게 특별히 전화 연결을 신청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전화통화를 하기 되게 부끄러워해요. 왜냐면 전화통화를 하면 처음에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지? 마무리 어떻게 끝내지? 뭐라 하지? 막 이거를 전화통화하기 전부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되게 긴장도 되고 지금 또 누가 그게 누군지 또 모르니까 미리 생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 누군지 진짜 궁금한데 그럼 처음부터 안 알려주고 시작하는 안 알려줌 오늘 저에게 특별히 전화 연결을 신청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공개해버리면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맞춰볼게요. 제작진분께서 이제 힌트로 이분에 대한 키워드를 주셨어요. 1번 키워드는 얼짱, 2번 키워드는 덤덤 댄스 커버, 3번 키워드는 망고 민소매 라고 주셨거든요. 누구지? 저 이거 힌트를 1번 주시고 2번 주시고 원래 3번까지 다 들으면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1번 보고 뭐지? 2번 보고 모르겠는데요. 3번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망고 민소매? 이게 힌트예요? 키워드라고요? 누구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나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 저 진짜 예상이 하나도 안 가요. 진짜 누군지 정말 모르겠고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 전화 연결을 통해 정체를 밝혀보겠는데 얼짱하면 생각나는 분 저는 옛날에 그 얼짱 유명하신 얼짱분이시려나? 정말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일단 머릿속에 지금 생각해볼게요.
과연 누굴지 맞히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정답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스트리트 1부 로고송의 주인공이죠. 너무 상큼한 미클리의 애프터스쿨. 네, 위클리의 애프터스쿨 듣고 왔습니다. 네, 아나야 지금 전화 연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와 특별히 연결하고 싶다고 전화 연결을 신청하신 분이 있었죠. 누굴지 같이 맞춰보자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습니다. 김영민님께서 2부 로고송 주인공인 진혁 오빠? 로고송 감동. 아 그러니까요. 듣고 아 너무 감사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통하면 진짜 감사드린다고 얘기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망고민 소매 예. 저희 덤덤 잠깐만요. 생각해볼게요. 황현선님께서 이수만 선생님? 아니요. 이수만 선생님 망고민 소매다. 상상하지 마. 안 돼. 거기까지. 상상하지 마. 후! 네. 상공이사님, 레드벨벳 슬기님이 전화통화 주인공일 것 같아요. 구사제 영원해. 그렇지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슬기는 문자를 줬었죠, 아까. 문자하고 얼굴도 보고 잘하라고 얘기해줬고. 4375님, 망고민 소매 KCM. 어? KCM 선배님? 근데 저랑 친분이 없는데. 어, 네, 딱 떠오르긴 한다. 오! 오, 오, 전유진님께서 하두리 얼짱 이준, 어, 이준 선배님? 어? 어? 오, 오, 오! 청선희님께서 최준님이요. 오! 민수. 아, 네, 최준님은 덤덤 춤춘 건 못 봤어요. 그, 네. 3439님께서 정답! 김세정님이요. 아, 오, 세정이. 아, 네. 세정이, 오. 근데 안 바쁠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발 이수만 선생님은 아니길 바라요. 왜냐면 아 싫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망고민 소매가 적혀져 있었는데 매치가 안 되잖아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좋겠지만 네 아닙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받아볼게요. 떨린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스트리트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영스트리트 네. 청취자분들, 그리고 완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저와 꼭 통화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결 신청해 주셨는데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 DJ였던 행자 이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한 게 네. 아 레드벨벳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진짜 잘 즐겨 듣는 네. 예, 네. 레드벨벳인데 이렇게 또 처음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네. 신기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언제 이렇게 또 통화를 해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아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유 아닙니다. 아 연결 신청해 주셔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앞서 제작진분들이 네. 이진 씨에 대해서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네. 얼짱 그리고 덤덤 댄스 커버 그리고 마지막이 망고 민소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드릴 말씀이 네. 아, 이제 이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네네. 저는 이 저도 이제 방송을 듣다가 이 그 키워드들을 보고 네. 아, 갑자기 방송을 전화 연결을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아, 너무 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이게 네. 제작진들한테 말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 제가 네. 너무 많이 네. 당해 가지고 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이걸 듣고 내가 나보고 연결을 하면은 네. 그리고 초면인데 네. 부끄럽잖아요. 뭐 얼짱이야 무슨 얼짱을 들어가서 네. 이게 제작진 분들한테 절대 말리면 안 돼요. 네. 이게 저는 약점을 많이 잡혀가지고 네. 네 그렇게 된 건데 아 얼짱이신데요. 뭐 얼짱이시죠. 아니 네. 아 예.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네. 덤덤 댄스 커버는 뭐예요? 아 예전에 네. 한 5년 전? 네. 5년, 6년 전에 네. 제가 어디 해외 화보를 찍으러 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제 라이브를 했어요. 네. 라이브를 했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춤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아, 네. 이제 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네. 즉흥으로 덤덤 어머. 딱 틀고 했죠. 아, 그것도 저희 노래를. 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저 찾아볼게요. 안 보시면 안 돼요. 네, 부탁드려요. 아,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 네, 그럼 아, 진짜. 네. 예, 네, 이게 제작진들이 그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네. 그 나무 위키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아, 네. 네. 아, 근데 약점도 좀 큰일 납니다. 네. 네. 저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망고민 소매. 망고민 소매는 네. 이것도 사실 이거 입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네. 아직까지도 사고 소고 우려먹듯이 네. 네. 이렇게 네. 우려먹고 이게 네. 참 이게 지금은 절대 입지 않거든요. 네. 이게 좀 억울한 부분인데. 네. 네.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아, 되게 그, 궁금하네요. 이게 다 어떤 건지, 그, 이게. 네. 아, 네. 근데 별거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이게 뭔가 막 웃길 것 같고 그런데, 네. 어, 별 생각 없네. 이제 저거를 이제 약점 잡아가지고. 아, 그럼 별 생각 없이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예. 네. 네. 아니 여기 네.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정용경님께서 네. 아, 왜 염소 목소리 안 내요? 라고 아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네. 되게 방송을 되게 떨려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방송을 초방할 때 덜덜덜 떨면서 막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웬디 씨 오늘 하는 거 제가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네. 아, 저 너무 실수해가지고 아니 이제서야 영트위트의 네.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네, 아니요. 아 진짜 저는 진짜 저는 아, 제가 하면서 네. 적응을 하고 아, 나 좀 잘하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웬디 씨 하는 거 들으니까 네. 야 진짜 아, 이제서야 이제 적임자가 나타났다. 아 아닙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아닙니다. 그리고 막 어떤 리액션 같은 것도 막 뭐 네. 아까 28개월 같다고 막 이렇게 네. 그런 리액션들도 너무 잘 받아. 저는 그렇게 리액션을 못 하거든요. 저 원래 못 하는데 제가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거의 뭐 지금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 첫 방송인데도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듣기에도 너무 편안하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너무 듣기가 좋네요. 저도 앞으로 잘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또 남겨주셨는데 네. 서지인님께서 네. 행자님 연결 소문 듣고 오랜만에 영스 찾아왔습니다 라고 아. 보내주시고 한옥스님께서도 행자님 초대 손님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너무 오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시고 아. 이하선님께서 영스의 전 그리고 현 DJ의 전화 연결 꿀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제가 네. 아 언제 올해 안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네. 예, 아니, 했는데. 요즘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셔가지고. 네네네. 바쁘시죠? 아, 근데 그렇게 또 바쁠 줄 알았는데. 네. 네. 이게 코로나 아, 때문에 아, 네, 아, 네, 네. 약간 막 이게 힘드네요. 아, 네. 네. 아무튼 뭐 예, 뭐 안 바쁘진 네. 않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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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시간이 되실 때 그러면은 네. 언제 한번 나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진짜 가가지고. 제 네. 영광이죠. 이렇게 잘 영스트리트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아. 아 근데 진짜 빈말 아니고 너무 진짜 편해가지고 아 진짜 듣다가 저는 아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래요? 듣다가, 아 제가 뭐 감히 평가를 한다는 네. 건 아닌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평가해주세요. 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끝으로 그러면은 네. 저 완디 그리고 우리 영스 스태프들 그리고 영스트리트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응원 멘트 같은 것 좀 해주시면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 아 일단 그 제작진분들께 웬디씨가 제작진분들한테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게 저분들이 아주 무서운 분들입니다. 네. 그, 무섭지만, 마음속으로 좀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웬디 씨도 미리 예전에 스페셜 DJ 하면서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네. 네. 가족까지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너무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또 코너에 녹입니다. 저분들이. 아, 팁이네요. 꿀팁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또 기회가 되면은
전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가서 이제 게스트로서 네, 네. 재미있게 좀 편안하게 편안한 방송 이렇게 하고 싶고 네. 아, 웬디 씨는 지금 근데 사실 네.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완벽하게 지금 네? 진행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제가 1년을 넘게 라디오를 진행했는데 약간 현타라고 하죠. 아, 네.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냥 지금 그대로 네. 즐기시면서 네. 잘 하면은 네. 최고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물론 최고의 방송이지만 네. 앞으로 더 멋지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지금 첫방인데 이렇게 네. 전화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진짜 저한테 너무 힘이 되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드라마 촬영하시는데 화이팅 네. 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정님께서 행자 오빠 그동안 말을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완전 텐션 업이라고. 아, 이게 아, 왜 텐션업이 됐냐면 제가 네. 그 댓글을 보면서 네. 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게 전화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행자 목소리 너무 깐다. 네.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갑자기 텐션을 올리게 됐어요. 아. 댓글, 아니 웬디 씨도 댓글 많이 보시나요? 어, 네, 봅니다. 저는 거의 병적으로 봐가지고 아, 네. 네, 이게 가끔씩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네, 아. 이거를 네. 네. 그 댓글 보는 것도 이제 적당히 보는 게 중요한데 아. 저는 진짜 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 섬에대해 지금 많은 팁을 얻어가고 있네요. 아, 지금 기사도 아, 네. 떴대요. 영스트리트 네? 이준 웬디와 전화 연결 레드벨벳 노래 좋아해 신기. 아이고 이게 떴네요. 아 예. 아 이게 진짜 오늘 그 저기 보니까 뭐 기사 보니까 막 웬디 씨 출근길도 막 나오고 네. 예? 막 이렇게 기사도 뜨고 아주 아주 핫한 방송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때는 안 찍었던 나부터. 다음에 나오실 네. 때 꼭 네. 같이 출근길이 네. 찍혀요. 아, 그랬으면 저기 일찍 올게요. 거기 구내식당 밥 진짜 맛있거든요. 계란. 아, 구내식당 매번 가셨다고 들었어요. 아, 거기 그게 네. 일단 진짜 싸요. 싸고 네. 건강식이 짜지도 않고. 네. 이게 뭐랄까 저는 솔직히 라디오를 그만하고 네, 네. 가장 좀 뭔가 아쉽다라고 아, 싶은 게 이제 구내식당 네. 밥 네. 이게 솔직히 뭐 제작진분들 또 뭐 이렇게 그립고 하지만 네. 이게 되게 큰 힘이 됐었는데 네. 근데 건강식으로 되니까 윈니치도 시간이 나왔으면 네. 그리고 피디님한테 얘기하면 사주거든요. 네네네네. 네. 아니 제작진분들이 이제 전화 마무리하라고 아 예. 나중에 그럴게요. 직접 네. 와서 많은 얘기 나누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꼭 다음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이요. 네,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화이팅! 네. 왼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저와 연결한 분이었죠. 배우 이진 씨, 정답 맞춰주신 나영수, 그리고 9382 엄준호님께 선물 드릴게요. 네, 저는 광고 듣고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시간이니까요. 무물타임 한번 가볼게요. 완디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완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완이 언니는 심심할 때 뭐예요? 등등.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다 답해드릴 거니까 뭐든 물어봐주세요. 네, 그럼 이쯤에서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92님, 행자님 인사였는데 다음에 행하, 행빠 해주세요. 지금 아직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기억했다가 다음에 꼭 행하, 행빠 해주세요. 네, 한옥수님께서 그냥 행자씨 날 잡아 나오세요. 아쉬운 듯 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꼭 날 잡아서 꼭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성민님, 완디가 영스에 가장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는 누구인가요? 저는 일단 1순위는 저희 멤버들이었고요. 뭔가 멤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이 났어요. 그 멤버들도 나오고 싶었다고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까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네. 행자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벤 레이님 떨지 말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떨림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권희준님, 완디 전화통화 리액션 너무너무 좋은데요?
전화 받기 전에 너무 전화 받기 전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아, 네. 너무 저는 약간 감사드렸어요, 진짜. 이렇게 약간 응원의 통화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2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네, 웬디 영 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예고 없이 훅 들어오는 안 알려줌 코너로 함께하고 있어요.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임예슬님께서 완디 오늘 라디오 오기 전에 뭐 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라디오 오기 전에 제가 약간 목에 약간 지금 목이랑 어깨에 요새 안무연습을 하다가 담이 와가지고 좀 풀고 왔어요. 네, 그리고 일단 대본을 미리 조금 읽고 왔어요. 그리고 약간 말 더듬을까봐. 근데도 더듬네요. 얼마나 떨리면. 그리고 이세원님께서 완디가 오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다 해줄게요. 그냥 오늘은 어떤 말이든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믿기지 않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나쁜 말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 이 말도 다 좋고 그냥 다 좋습니다. 축하해 그냥 뭐든지 다. 네, 7962님께서 어머 2부 로고 속은 니억디 3부는 휘디 스페셜 DJ들 다들 의리가 대단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스페셜 DJ 하실 때 다 챙겨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긴장했어요.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로고송도 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무물타임으로 조금 가까워졌다면 이번엔 영스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제 TMI를 문제로 드려보겠습니다. TMI를 알려줌! 제가 직접 저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문제로 준비했는데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럼 문제 드립니다. 제가 영스트리트 새 DJ로 발탁되고 제작진을 처음 만난 날이었는데요. 긴장되는 그 순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가 PD님, 작가님들을 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과연 뭐였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 맘에 쏙 드는 오답들도 환영합니다. 이와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받는 동안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어프. I'm so drunk so far 가라앉지 않게 비틀비틀거렸다 아픈 방. 네, 아이유의 어프 듣고 왔습니다. 영스트리트 안 알려줌 시간이고요. TMI를 알려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스트리트 제작진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은 뭐였을까요? 가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예상한 답변 만나볼까요? 2487님께서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것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아닙니다. 황현서님께서 내가 영스트리트 주인이 될 상인가? 이거 되게 신박했을 것 같네요. 다음에 한번 이러면서 들어봐야 되나? 들어야 되나? 1700님 왜 저예요? 이거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이거 안 했어요. 7177님 평생 가요. 네, 평생 갑시다. 이거 지금 하면 평생 갑시다. 평생 가고 싶어요. 네, 이정희님께서 우린 운명이에요. 내 운명이란 말을 좀 잘하나?
네. 3588님, 목 좀 풀게 노래 좀 해도 괜찮을까요? 처음 뵀는데?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막 이렇게. 4395님, 뭔가 열정 가득한 말 했을 것 같아요. 맡겨면 주십시오! 이런 열정 가득한 말투로. 아, 네. 아, 이런 말투로 약간 했나? 약간 한 것 같기도 하고. 민서정님, 내가 왔다, 영스트리트! 나의 목소리로 영스트리트를 지배하겠다! 네, 한번 지배하도록 지배하겠습니다. 네. 3297님, 웬일은 왠지, 저기,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아, 이거 여쭤봤어야 되는데, 안 여쭤봤네. 아유, 다음에 이러면 쓰라야겠나. 저 식사하셨죠? 네. 김종렬님, 저기,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아, 이거는 지금 알았던 거니까. 네. 3419님, 정답! 제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완전 이렇게 발랄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죠. 곱신곱신.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이거죠. 네, 오늘 진짜 다들 정답이 너무 신박하고, 다음에 이러면서 들어와 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았고, 이쯤에서 제가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앤디입니다. 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자, 배찬영님께서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해피니스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한 거 아신가요? 어머, 되게 맞추셨어요. 어머, 정답 맞추신 분 1239님, 6139님, 배찬영님. 와, 어떻게 맞추셨지? 맞아요. 제가 처음 뵀을 때 저도 모르게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서 그 있잖아요, 동작. 이렇게 웃는, 찢는, 입 찢는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이걸 해요. 했는데 제가 이번에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 다시 뵀을 때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피니스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깜짝이야. 어머, 어떡해, 저 이번에 안 했어요 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해피니스를 이제 잊고 있었구나. 큰일이다. 활동을 빨리 해야겠구나. 했죠. 네, 4395님께서 헐, 제일 클래식한 말인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김민주님, 정석의 웬디다 정말. 박수미님, 맞지, 우연히 그 이사 빠지면 완이가 아니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게 꼭 저랑 약간 제 분신 같아요. 저랑 항상 따라다니는, 무조건 누굴 본다 하면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입으로 올라가서 입꼬리를 찍고 있고 고개를 숙이면서 해피니스 안녕하세요가 나와야 돼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마무리 끝. 네. 정답 맞히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께 꼭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안 알려줌 마지막 순서 만나봤습니다. 바로바로 노래방 기계도 안 알려줌, 점수 안 알려줌, 바로바로 노래방 퀴즈. 노래방 퀴즈 설명드리면요, 제가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노래 한 곡을 1절만, 아쉽게도 1절만 라이브로 부를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노래방 기계에 뜰 제 점수를 미리 예상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저의 노래방 예상 점수 보내주세요. 오늘 제가 라이브 할 노래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소울라이츠의 도시의 밤이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를 제가 선곡한 곡은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선선하게 저 완디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며 지금 이 도시의 밤을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선곡을 했습니다. 그럼 노래 부르는 동안 감상평은 물론 여러분의 예상 점수를 보내주세요. 그럼 떨리네요. 소울라이츠 도시의 밤 반주 주세요.
비추는 네온의 손길은 고요한 내 방을 일렁이게 하고 아련히 들리는 낮은 음악 소리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하네. 오늘 같은 밤에 방 안 구석 안에 있을 순 없잖아. 한꺼번을 부리고 거리를 나가볼까. 어디가 좋을까. 어디든 좋아 나는 상관없어. 도시의 밤은 깊어만 가 네. 꼭 오늘 같 밤이면 낯선 사람마저 친구가 돼줄 것만 같아. 발발을 비추는 가로등은 은빛 느린 춤을 추는 헤드라인 불빛 눈을 마주치는 연인들의 눈빛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달빛. 도시의 밤은 깊어만 가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스트리트 안 알려줌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순서로 제 라이브를 듣고 점수를 맞히는 노래방 퀴즈였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인데요. 제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중간에 제가 1절이 짧은 줄 알고 불렀는데 1절이 되게 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금 실수를 하긴 했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불렀다. 나는 진정한 프로다. 네. 잘난 척 좀 한번 하고 이제 문자를 읽어볼게요. 유인이님께서 첫 수절부터 찢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 막 이래.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매진님께서 원디 폭포수 밑에서 노래 수련하고 온 거 아니죠? 완전 명창이야. 제가 지금 기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목이 말하면서 다 풀린 것 같아요. 네. 이인경님께서 아니 이제 자주 완디 노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라디오가 있다니. 완디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래방을 못 가니까 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가면 두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데 제가 자주 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광고 나오는 동안. 자주 할게요. 네, 이채연님께서 전 웬디가 라이브 할 때 나오는 행복한 표정이 너무 좋아요. 노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또 이 자리에서 행복한데 또 이런 노래를 같이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콴님께서 94점. 수관이 94잖아요. 오, 너와 나의 연결 고래. 네, 94. 어, 이것도 괜찮았어요. 네. 보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랩소디. 어, 보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랩소디. 네, 금님께서 그치 이게 여름밤이지. 맞아요. 제가 그걸 놀렸어요. 네, 이게 여름밤입니다. Summer Night. 네, 박재선님께서 와니 누나 노래는 점수를 못 매겨 에러 뜰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에러가 났어요. 네. 전혜성님께서 말해 뭐해 100점 노래방 기계 눈치 챙겨라 귀 열고 들어이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노래방 기계 눈치 챘나? 눈치 챙겼어? 네. 천사님께서 예이 퀸 보컬. 네. 아우 예스 땡큐 우 I'm the queen. Yes. 네. 이렇게 아주 좋은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고요. 이쯤에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게 노래방이 걱정되는 게 네, 정답은요. 제가 부른 점수는요. 99점! 우! 네, 99점이었습니다. 와! 아니, 제가 보통 노래방 가잖아요. 90점 이상이 안 나와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오기 때문에 부르고 부르다가 두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짜증나서 그 점수를 꺼버려요. 안 보이게. 와, 네. 아, 네. 99점 너무 행복하네요. 이게 첫날부터 아주 좋아 좋아 너무 좋다. 네. 노래할 맛이 나네요. 이게 점수를 맞추신 분 계세요. 와, 이한지님께서 99점! 완디 목소리 최고! 이 코너 번창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와, 번창할 것 같아요. 딱 맞춰주신 거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이 시작으로 이 문자로 지금 번창할 것 같습니다. 잘할게요. 정답자 맞춰주신 이한진님, 유혜고님 그리고 2516님께 선물 드릴게요. 이거 경쾌하게 쳐야지. 후!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안 알려준 는 여기까지였었고요. 이번엔 완디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에게 궁금한 점 대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쏟아지는 질문들 지금부터 제가 최대한 답해보겠습니다. 서하나님, 완디 오랜만에 컴백인데 헤어스타일 어떻게 할 거예요? 컴백 화이팅! 늘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 하, 알고 있죠. 지금 맨날 응원하고 있다는 거 지금 쉬는 동안 계속 알고 있었죠. 알고 있죠. 머리 헤어스타일은 단발도 좋고 지금 제가 오늘 긴 머리를 했거든요. 근데 둘 다 좋아서 스포한 건가? 둘 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냥 나왔네. 문제다. 네. 민경채님, 완디 오늘 셀카 많이 찍어주면 안 되나요? 네, 지금 제가 핸드폰 좀 빨리 찍어갖고 싶어요. 많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문예슬님, 완디 외국에서 생활할 때 꿈 한국어로 꿨나요? 영어로 꿨나요?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로 꿀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있어요. 외국에서 오래 샀을 때는 영어로 꿨던 것 같고 뭔가 그날 뭐 한국 뭐 그런 거 봤다 하면은 한국어로 꾸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기정님께서 영스 DJ가 확정되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나요? 발음 연습이라든지 타 방송 모니터링, 문자 남기기 등등 알려주세요. 모니터링 계속했고요. 모니터링 하면서 제 심장이 쫄려왔죠.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코너도 막 듣고 하고 이제 저도 나름 들으면서 이제 이 시간대 말고 다른 시간대도 이제 막 들으면서 어떤 약간 리액션과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이제 사연 같은 거 읽으시면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저 화이팅!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화이팅 좀 그만하라고 어떻게 하시나 좀 들어보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갈게요 저. 3614님께서 완디는 최근에 갖게 된 취미가 있나요? 저요? 저는
취미라기보다는 제가 사진 찍히는 게 조금 민망해 했었어요. 약간 부끄러워서. 네. 그런데 요새 그거에 조금 익숙해지고 있어서 약간 그런 사진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약간 사진 찍히는 그런 그게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취미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거 취미라고 생각해요. 네, 사진 찍힌 직업이 아니라 취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다 읽어봤고요. 안 알려줌은 여기까지고 저는 조이의 Shoot Them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여자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그러다 언제부턴가 매일 유치원생 아이와 함께 편의점에 들러 무얼 살까 한참을 고민하는 한 남자를 보게 됐대. 아이의 아빠인가 보다 생각했고 참 다정한 아빠라는 생각에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여자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 따님이 참 예뻐요. 말도 잘하고 착하고. 게다가 이렇게 다정한 아빠를 둬서 너무 부럽네요. 하지만 여자의 말에 남자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고, 당황한 여자는 미안하다며 남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남자의 표정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어. 그래서 다음날 남자와 아이가 편의점에 들어왔을 때 다시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자가 먼저 계산을 끝낸 커피를 여자에게 건네며 자기가 좀 노안이라고 장난스레 말을 걸어온 거야. 아니요. 아, 진짜 노안이라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다정해 보여서. 아무튼 이 커피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사야 할 사람은 나인데 여자는 남자에게 더더욱 미안해졌고 내일 다시 편의점에 오면 그땐 정말 담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대. 그래서 초콜릿 하나를 미리 계산한 뒤 두 사람을 기다렸고 드디어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 여자는 초콜릿을 건네며 정말 미안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남자는 초콜릿으로 되겠냐며 대신 그렇게 미안하면 자기랑 밥 한 끼 하지 않겠냐고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지. 네? 아, 밥. 네.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아, 뭐 제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밥 먹어요. 뜻밖의 제안에 여자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승낙을 하고 말았고 주말 저녁 편의점이 아닌 동네 밥집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 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4살 많은 휴학생이었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남자는 정식으로 여자에게 고백했대. 사귀고 싶다고. 오빠는 항상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대답은요.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트와이스의 Yes or Yes였고요. 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PHJ님의 사연이었어요. 편의점 알바를 할 때 유치원 꼬마와 함께 온 남자를 아빠라고 착각하고 따님이 참 예쁘다고 인사하는 여자였죠. 하지만 삼촌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싶으셨고 결국 남자가 사과 대신 밥 먹자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이 됐습니다. 되게 운명, 이것도 제가 운명을 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되게 운명인 것 같은데? 이거 운명 아니에요? 보통 그리고 남자분이 사과 대신 밥 먹자고 얘기하는 것도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비슷한 상황은 아니고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었어요. 정말 다른 얘기이긴 한데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가 이런 잘못 알아본 건 아니고 저희 엄마인데도 같이 옆에 있다고만 생각을 해서 그냥 손을 잡은 거죠. 근데 딴 사람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렇게 애기를 업고 계신 다른 어머니의 손을 제가 잡아가지고 그 아주머니도 저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하고 서로 이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죄송합니다 이러고 손을 살포시 놓으면서 엄마를 찾으러 갔던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정말 다른 얘기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운명 같은데 일단 영스 가족분들의 반응을 볼게요. 정지윤님께서 남의 사랑 이야기인데 대인기처럼 표정까지 완벽했다 완디야. 아니 이거 읽으면 이 사람이 보내주셨는데 제대로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였구나. 네. 7002님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남자분은 그걸 기회 삼아 밥까지 먹다니요.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옛날에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회 삼아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8870님 어떻게 보면 조카가 인연을 맺어준 거네요. 저도 조카 있는데 부럽습니다. 연애하고 싶어요. 앞으로 조카를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시고 편의점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네. 네. 과연 여자분은 남자의 고백을 받아줬을까요? 뒷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남자의 고백을 받아줬고요. 저희는 2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형이 돼버렸지만 참 순수했던 시절이라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사랑이 된 것 같아요. 아참! 남자는 조카를 데리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가게 안에 있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무작정 편의점에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괜히 자랑하고 싶었어요. 와, 첫눈에 반하셔서 그렇게 들어간 거구나. 어머, 이런 러브스토리. 소름. 저 첫눈에 반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눈에 반해서 편의점에 들어간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조카를 사주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여자분 때문에 들어간 거였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너무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앱도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의 다양한 러브스토리 보내주세요. 영수 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꿈과 환상의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와니랜드에 처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힘차게 출발할게요.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립니다. 오늘 자유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인별그램으로 신청해준 완몽디님입니다. 완디, 영스 DJ 첫날 어땠어요?
완디의 활약이 너무 기대되면서도 저까지 긴장돼서 어째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완디의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오늘을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완디가 일기 쓴다고 생각하고 오늘 어땠는지 남겨보아요. 완디,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만나게. 아, 오늘 첫날 정말 잊지 못할 날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일기는 쓰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메모장이나 이런데 제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이나 뭔가 적고 싶을 때 메모장에 조금 적어놓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일기는 제가 한번 쓰니까 한 약간 작심 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쓰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일기장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예쁜 거 샀다가 막 쌓아둬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메모장에 적어두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와니랜드를 찾아준 완뭉디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오늘은 내가 영스트리트 DJ가 된 날이다. 아침에 9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밥으로는 유산균, 장이 좋은 푸른, 사과, 계란을 먹고 목과 어깨가 아파서 좀 상쾌하고 싶어 좀 푼 다음에 또 청취자분들께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꽃단장을 하러 샵에 다녀갔다. 그리고 샵에서 꽃단장을 하고 영스트리트로 출근을 했다. 정말 자신감 넘치는 포즈 밝게 앞머리를 사수하고 출근길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아직 못 봤다. 하지만 앞머리를 사수했다. 오는 길부터, 샵 가는 길부터 두근두근 너무 떨렸고 라디오 오는 길은 정말 설렘 가득 긴장 반 너무너무 떨렸었다. 하지만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믿기지가 않는다. 오 마이 갓. 나는 지금 내 사진을 보고 있는데 나는 앞머리 사수하는데 실패했다. 왜냐? 인사하기 바빴으니까. 앞머리 사수하려면 한 손으로 앞머리를 눌러야 되는데 두 손으로 인사하니 앞머리 사수할 수 있을까? 아니 나 분명히 한 손으로 앞머리 사수했는데 이런? 역시 난 설렘 가득했구나. 나의 설렘 가득한 표정이 마스크를 뚫고도 나온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들 읽어주고 안 알려준 코너도 함께하고 남의 사랑 이야기로 연기까지 해봤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뭔가 나의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 아직 말을 더듬고 잘 못하긴 하지만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니까 너무 재밌고 한 것 같다. 사연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 연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문자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이준 선배님이 연락도 주셔서 힘도 응원도 해주셔서 더욱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욱더 오래오래 잘하고 싶다. 오! 네, 오늘 칭찬할 점은 완디 너 오늘 잘했어. 긴장한 것조차 잘한 거야. 오늘도 잘했으니까 내일도 화이팅! 완뭉디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완뭉디님에게는 영스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무리하려니까 이게 말을 더듬어. 네, 영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문자가 하나 와있어요. 이주연님께서 웬디의 영스 알차다 알차 이번 주 내내 기대되네요. 내일 또 들으러 올게요. 네,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끝 곡으로는요 클로의
적당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BY. 오늘은 왜 나쁜 건데? 히퍼지를 말던가, 아님 사랑한다 말하던가. 너의 답답한 매력이 날 어지럽게 해. 에러, 에러, 에러.